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만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며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주님께서 밤에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네, 은혜로워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주님께서 너는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순종만 하고 겸손하고 나 사랑하기에만 힘쓰면 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겸손히 그세 가지를 늘 품고 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중심이 예수님이다가 또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그게 아니, 입장이 아니래요. 너가 그거를 생각하고 걱정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한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 너는 그저 나만 사랑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내가 해야 될건 단순히 주님 사랑하는 거. 겸손히 낮아지는 거, 순종만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것에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겠다. 그런 또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끊임없이 쉼 없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 그리고 천국 문을 침노한다는 건그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잖아요. 열어주세요. 나도 들어갈 수 있게,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침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같이 주신 말씀이 왜 침노를 해야 되느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다잘 아실 거예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침노하지 않으면 내 면류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침노를 안 하면 후퇴해요.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이렇게 공항철도 같은 데 가면 일직선으로 된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걷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반대로 제가 이렇게 가는 방향을 똑바로 같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쭉 가지만 반대로 간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 가야 되고 이 에스컬레이터는 왼쪽으로 가는 거면은 저는 걷지 않고 빨리 걷지 않으면 뒤로 계속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너 천국 온다고 했너 천국 와, 너 들림 받아라고 했어도 계속 침노하고 계속 뛰어가야만 그 자리를 얻는 건 거예요. 주님이 어제 그거 얘기하시면서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 못 온다. 이렇게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이 천국,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거였구나. 침노하지 않으면 면류관 빼앗긴대요. 저는 이거를 단순히 마귀한테 빼앗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뒤처지면은 제 면류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신 바짝 차려서 뛰어가야겠구나. 그리고 침노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 낙심이 될 때에도 괴롭고 힘들 때에도 큰 사건 문제나 사건이 터지고 아무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나 자신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침노하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골방이 없으면 화장실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골방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화장실에서라도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이라도 짬 내서라도 막 침노하는 그걸 예수님한테 자꾸 보여드려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노는 끊임없이 가야 된다. 피곤하지만,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멈추면 안 된다.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 멈춰서면은 후퇴해버린다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반드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계속 침노하여서 끝까지 가야 된다. 침노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약속을 받았다 해도 끝까지 침노해서 천국에 꼭 들어가야 하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 이게 참, 모두가 다 경쟁자인 거예요. 사실은 다 경쟁자인 거예요. 너가 낫고, 내가 더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천국,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그 경쟁자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또 주님의 그런 말씀 주시면서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천국을 늘 침노하고, 이거는 욕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지혜인 것 같아요. 욕심이 아니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한 욕심이 되는 거죠. 육신의 그런 소욕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또더 침노해야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수 있으니까 침노하는 거잖아요. 침노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 그렇게 꼭 가서, 지쳐도 힘들어도 쓰러져도 기어서라도 꼭 침내서 예수님 꼭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침노하고 면류관을 빼앗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늘 주님으로 마음을 가득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될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